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부부는 물론이고 친구 아니 지인으로도 둬서는 안 될 정말 최악의 인간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되죠. 일단 봅시다. 제목 이제 결혼한 지 5개월 된 부부인데 저희 남편이 너무 이상합니다. 넥타이를 매다가 갑자기 아씨 소름 돋아요. 원제 신혼인데 남편이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28살 그리고 32살 된 남편과 결혼한 지 5개월 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연애 2년 동안은 단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미친 모습이 결혼 직후 갑자기 훅훅 튀어나오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무서워서요. 그래서 계속 고민만 하다가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진짜 내가 원래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때가 너무 많고요. 마치 이거는 이중인격?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일단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써볼 테니까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첫 번째, 말투. 연애 시절엔 항상 말을 조근조근 조용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세상에서 욕하는 거 그걸 제일 싫어한다고 했었어요. 그런 만큼 욕 진짜 단 한 번도 안 했죠. 아니 욕이 아니라 큰 소리 내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그랬는데 결혼 후에 특히 요즘 따라 욕을 너무 많이 해요. 거기다 신경질도 팍팍 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합니다. 특히 그냥 작게 에이씨 거지 같네 이렇게 욕 한두 마디 하는 게 아니라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욕부터 시작해서 그 선수들 가족 욕까지 하고 거기다가 그 외에도 신발 이런 욕은 계속 내뱉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내 남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로 느껴졌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행동들. 연애 시절 저희 두 사람이 같이 음식점을 가면 서빙해주는 분들이 음식을 가져다 줄 때마다 활짝 웃으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고 또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도 마찬가지 아이고 뭐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매번 웃으면서 좋게 넘어가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안 그럽니다. 절대 안 그래요. 예를 들어 알바 학생들이 뭔가를 빨리 안 가져다 주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로 크게 소리를 치고요. 또 뭔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사소한 실수 같은 걸 했다 그러면은 사장 불러 씨, 매니저 불러와 이러면서 화를 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 그리고 그때마다 눈에는 살기가 가득하죠. 특히 이거는요. 제가 말려도 소용이 없는 게 아니 제가 말리면 말릴수록 되려 더 도끼를 품고 불타오릅니다. 에이씨 가만히 있어봐. 이런 새끼들은 좋게 말하면 안 돼. 이 신발 것들은 꼭 소리를 치고 욕을 해야 말귀를 쳐 알아듣지. 막 이러면서 계속 난리치고요. 욕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전에 한 번은 수저통이 테이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테이블 밑에 붙어 있는 그런 가게를 한번 갔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르고 수저를 왜 안 주냐며 또 알바생을 불러다 소리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바 학생이 손님 테이블 밑에 붙어 있어요 라고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합니다. 이런 신발 야 지금 장난하냐? 넌 이게 눈깔에 보여? 밑에 있으면 밑에 있다고 미리 말을 해야지 왜 안 해? 어? 너는 말 안 해줘도 다 보이냐 이 새끼야? 이것들이 지금 사람을 놀리나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히는 건 저런 소란이 있으면 거기서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계산할 때 또 한 번 그 난동을 부립니다. 사장 불러! 어? 애 새끼들 교육 똑바로 해라! 등등등 세 번째 어린 아이들. 사실 이게요. 이 글을 쓰는 진짜 이유이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데이트를 하다가 근처를 돌아다니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아이고 예쁘다 예뻐 이런 소리를 하고 또 카페 같은 곳에선 남의 아이들도 챙기고 또 같이 놀아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항상 나는 애들이 좋아 이러면서 웃었죠.
근데 그랬는데 결혼 후에는 이게 180도 달라졌습니다. 정말 소름이 쫙 끼칠 정도예요. 예를 들어 전처럼 카페 같은 곳에서 애들이 보이면 아니 저 시끄러운 애 새끼들은 왜 데리고 나오는 거야? 어? 딱 이렇게 마치 엄마들 들으라는 듯 엄청 크게 짜증을 내고요. 아이가 조금 많이 시끄럽다. 그럼 바로 아이씨 거지 같은 맘충들 이런 단어도 서슴지 않고 바로바로 뱉어댑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 퇴근 후에 집 근처 카페에서 빙수를 먹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한 6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뛰어놀다가 제 옆에서 넘어졌고 이때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음료를 다 쏟았어요. 결국 그 음료가 팍 하고 튀어가지고 제 다리랑 신발에 묻었고 또그 아이는 크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많이 놀랬는지 울지도 않고 넘어진 채로 그냥 굳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아이부터 이렇게 세우면서 꼬마야 괜찮아? 지금 엄마 어디 계셔?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일단 아이의 안부부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가게가 집 근처라 쪼리 신고 나간 거라서 저한테 튄건 아무렇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닦으면 돼요. 그랬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 아이의 팔을 강하게 확 낚아채더니 야, 이 새끼야. 너 누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어? 아! 아니, 이제 많이 봐야 6살 정도 되는 꼬마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그도 모자라 목소리에 살기를 가득 담아서 야, 이 새끼야라니요. 여하튼 깜짝 놀란 제가 바로 말렸는데 역시나 소용이 없더군요. 계속 아이 팔을 잡은 채큰 소리만 질러요. 누가 여기서 뛰어다니랬어? 어? 얼른 말해, 이 새끼야. 어? 네가 엄마가 시켰냐? 이러면서 버럭버럭버럭. 그러자 아이는 정말 크게 놀랐는지 완전히 얼어버렸고 잠시 후 아이의 엄마가 달려와 사과를 했어요. 자초지종을 알고 난 후에. 그런데도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단 애 팔을 안 놔요. 그래서 아이의 어머니가, 저기요, 정말 죄송한 건 맞는데, 일단 팔은 좀 놓으세요. 아니, 저기, 어린아이한테 이건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때 이 남자가 했던 말, 뭐요? 당신이 이 애새끼 엄마입니까? 아니, 신발 도대체 애새끼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어? 앞으로는 집 밖으로 절대로 데리고 나오지 마쇼. 알았어? 정말, 기가 차서, 결국 제가 대신 사과를 했고요. 그러자 왜 네가 또 사과를 하냐며 그 자리에서 난리를 부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제 저희 두 사람 엄청 싸웠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이죠. 정말로 적응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 평소처럼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싱글벙글 웃으며 사랑한다고 하네요. 아니, 어제 그렇게 싸우고, 그래서 잠도 따로 잤는데, 이런 모습, 혹시 저만 혼란스러운 겁니까? 게다가, 어이없어 하는 저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다시 옆방에 가더니, 조금 있다가, 이런 신발! 쾅! 소리가 나요. 깜짝 놀라 바로 달려갔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런 저를 보며 씩 웃으며, 넥타이를 들어 보이면서 하는 말. 오, 넥타이가 잘안 맺어서. 괜찮아. 딱 이러는데 넥타이를 들어 보이는 그 손에서 피가 주르르륵. 그리고 붙박이장 문짝이 확 찌그러져 있네요. 문짝 나무가 짓뭉개져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친 거죠. 그리고 잠시 후에 아무렇지 않게 먼저 출근해 버리는데 진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소름이 돋고 이게 뭐지 싶은 겁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이게 뭘까요, 여러분? 사실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며칠 전 저희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좀 했었어요, 전화로. 그랬더니 아마 밖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걸 거다. 그러니까 네가 옆에서 더 단디 잘 챙겨줘라. 이러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거기다 그날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이 얘기를 또 하셨나 봐요.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는 내가 요즘 회사 일이 스트레스야. 물론 앞으로 조심을 하겠지만 너 우리 일은 우리끼리 대화로 풀자. 알았지? 서운한 게 있으면 엄마가 아니라 나한테 얘기를 해, 나한테. 딱 이러는 게 정말 너무 무서워요. 평소엔 잘 웃는 사람이고 또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인데 이제는 그냥 그런 게 모든
친구들은 다 그런 것들이 가식 같고, 그래서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할지 지금은 아예 감도 안 잡힙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번. 사람을 볼 때 절대로 틀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회적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약자 중에 최고 약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쓰니 당신입니다. 얼른 도망가세요. 대댓글. 그리고 기분 좋을 때 하는 행동보다는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실의 거울이죠. 2번. 천하 개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인 우리 아빠도 연애할 땐 엄마한테 그렇게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27년 동안 살면서 우리 엄마 저 인간한테 맞고 사는 것만 봤어요. 그러다 환갑 지나니까 힘에 부치는 건지 이제 때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입은 여전히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번 먼 년, 그지 같은 년 이러면서 술만 차 마시면 개가 되는 건 여전해요. 해서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딱 하나뿐입니다.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그리고 당장 어렵다면 증거라도 모으라고. 안 그러면 너도 결국 우리 엄마처럼 됩니다. 아시겠나요? 3번. 이런 사람을 진짜로 조심을 해야 하는 건데 제가 아는 지인 남편이 딱 저런 부류의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막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고개만 돌리면 바로 다른 얼굴로 변해버린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섭고 소름돋아 헤어지고 싶은데 문제는 무서워서 못 헤어진다고 해요. 이게 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으려나? 4번. 와, 쓰니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요, 100% 무조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몰래 증거를 남겨두세요. 알겠죠?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요. 저런 폭력성은 물론이고 천박한 성품이 함께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멀쩡한 정신을 가진 성인 남자라면 결코 저런 그지 같은 행동을 하진 않아요. 완전 개사이코잖아. 5번. 그렇지. 저게 본 모습이고 전에는 철저히 숨긴 거죠. 왜? 결혼은 해야 하니까.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 지 아들 새끼가 저런 인간인 거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장가 보내려고 모른 척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혼이 답이죠. 아니 저런 새끼랑 평생을 어떻게 사냐고. 7번. 순이가 진짜 불쌍하긴 한데 나는 그러니까... 저게 연애하면서 아무리 마음먹고 숨겼다 하더라도 그래요. 분명 어떻게든 조금씩 티가 났을 거라고 봐. 어떤 형태로든 말이야. 아주 사소하게라도. 해서 분명 쓰니도 그걸 캐치할 수 있었던 건데 무시한 느낌이 들어요. 8번. 와, 진짜 무섭네요. 욕하다가 웃다가 욕하고. 특히 저런 인간과 친구도 아닌 같이 살부비고 산다. 저는 죽어도 못해요. 소름 돋아서. 차라리 죽고 말지. 근데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9번. 와, 넥타이 부분은 완전 소름 돋는다. 떨떨떨떨떨. 저런 거는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게 아니고요.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자기보다 센 사람 앞에서 절대 못해요. 약한 사람 앞에서만 저렇게 하죠. 한마디로 뭐다? 쓰레기다.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혼이 답이죠. 증거 모아서 확 발라버리세요. 감사합니다.